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76페이지인가요? 예. 자, 지난주에 이제 이게 마무리됐나요? 요거. 저 제작공별 등록상 한 12개는 머릿속에 완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 봐봐요. 자, 소재죠. 소재인지 하면 뭐의 공통 본능으로 나와야 돼요. 자, 집안 공통. 자, 제목은 무슨 도장이라고 그랬죠? 목도장. 끝자리가 뭐예요? 도하고 장. 자, 면적은 뭐예요? 면장. 장이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갑자기 여쭤보니까 이상하죠. 자, 경계는 뭐예요? 도면. 그 다음에 뭐예요? 좌표. 좌표는 어디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여섯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토지의 표시잖아요. 토지의 표시. 일단 토지의 표시를 일단 마음적으로 결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죠. 소유자. 소유자는 뭐예요? 소대장. 이게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이해보다는 암기 코드인데. 자, 소유자는 소하고 소자 따죠. 그럼 대장은 몇 종류예요? 네 종류. 네 종류가 뭐예요? 토, 임, 공, 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이 있죠. 그러면 축척은 뭐예요? 축척은 축도장. 이렇게 축척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소유권의 지분이죠. 소유권의 지분은 어디예요? 자, 지대공. 뭐 우리 지대공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외울 필요도 없을까요? 봐봐요. 자, 공유지 현명부 있죠. 공유 그럼 뭐예요? 지분이죠.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 그럼 뭐예요? 요 대지권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지분이죠. 그럼 빨리 외우기 위해서 빨리 풀기 위해서 지대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 또뭐 있죠? 토지 이동 사유가 있죠. 토지 이동 사유는 이렇게 개, 사, 장, 끝자리가 장이죠. 자, 우리는 이제 고유 번호하고 장 번호 같이 붙어 다녀요. 고유 번호하고 장 번호. 그러면 뭐예요?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도면 번호는 어디는 없어요? 공대, 공대. 공대는 없어요. 나머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머지 이제 여기 사유가 벗어난 것은 생각하면 나와요. 봐봐요. 자, 건물의 명칭. 건물의 명칭은 어디에다 등록될까요? 아파트 명칭, 대지권 등록부. 자, 그러면 좌표. 좌표 부호 보호도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네들은 이제 유출을 해서 나머지는 고유, 이제 공유지 현명부가 뭔가 생각하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 공유지 현명부 구경 안 했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공유지 현명부 저걸로 유추해봐요. 그러면 소재 뭐예요? 홍통. 그 다음에 집안은 뭐예요? 홍통. 지목은? 목도장. 탈락. 면적은? 탈락이죠. 경계는? 도면. 탈락. 좌표는? 탈락이죠. 소유자는 뭐예요? 소대장. 소유자 등록되네요. 축척은 뭐예요? 축도장. 탈락. 소유권의 집은 뭐예요? 저는 등록되죠. 계좌장. 탈락.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머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우리 공유지 현명부와 관련돼서, 공유지 현명부와 관련돼서 안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유추해냈어요. 소재, 지분, 소유자, 소유권의 지분,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어디 등록된다? 공유지 현명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걸 가지고 이렇게 유추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 빨리빨리 할수록 좋죠. 그러면 저기, 70, 6페이지 25번 거기 풀 차례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간은 이제 40초 드릴게요. 이제 3주차 되니까 빨리 풀더라고. 이제 정확도만 기하면 되겠더라고요.
자, 25번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거 석한돌이고요. 자, 1번의 키워드는 뭘까요? 임야 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고유번호. 출처나봐요. 토지의 고유번호. 여기가 키워드죠.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예요? 19자리. 이제 생각을 해요. 행정구역 몇 자리? 10자리. 대장구분 표시 몇 자리? 한 자리. 집안은? 8자리죠. 앞에 4자리는 본번, 뒤에는 부번이 되죠. 그러면 행정구역 집안, 여기 뭐가 보여요? 지목. 지목이 탈락이죠. 지목은 코드화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건 19자리로 구성된다. 맞네요. 1번과 관련돼서 이제 지목이 빠져야 되겠죠. 이거는 1번과 관련돼서는 15회 때 2.5점짜리. 토지의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딱 한 번, 요렇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독자적으로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봐봐요. 자,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19자리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그럼 10자리는 무슨 구역이? 행정구역 표시. 그 다음에 한 자리는 대장 구분 표시죠. 1함은 무슨 대장? 토지 대장. 2함은 임야 대장. 3번 삭제되었어요. 그래서 이 토지의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몇 년 만에? 15년 만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습해 줘야 돼요. 그럼 지목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1번은 어떻다? X 이렇게. 자, 2번은 지적지 지적기준점이 이치는 등록사항이지만 잘라봐요. 삼각점이 이치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어때요? X죠. 우리 지적기준, 우리 도면에는 삼각점 및 지적정량, 즉 지적기준점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전자는 X, 현자는 O, 후자는 X가 되네. 삼각점도 등록되죠. 그럼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 자기가 그러면 문제를 제대로 푼다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어떤 점이죠? 지적삼각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뭐예요? 지적삼각 보조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적도건점. 그러니까 자기가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요 지문을 생각할 때 뭔가 떠올라야 돼. 연상이. 그냥 연상이 안 된다면 그건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 나름대로. 그러니까 2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X다 O다. X. 자, 4번, 3번의 지역 키워드는 어딜까요? 임야도에는. 이게 이제 임야도에는 줄 한번 닦아 놓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3번에 대해서 자기가 시험을 볼 때 임야도에는, 에는 이렇게 줄 거 넣었으니까 한번 자 평상시에 연습을 해요. 임야도는 투자로 건축 뭘까요? 도면이죠. 그러면 도면 생각하고 들어가죠. 집안은 뭐예요? 홍통. 지목은 목도장. 경계는 도면. 등록하지만 고유번호 고자 동그라미.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는 등록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완벽한 문장이네요. 3번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요. 지금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거의 40초 두는 동안 우리가 지금은 실제 시험이고 시험장에 가서는 장난으로 보고 하세요. 장난으로. 연습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에 평상시에는 점수가 올라가야 돼요. 실제 뭐 만약에 오늘 뭐 모의고사를 딱 봤다. 60점 맞았다. 그럼 시험장 가면 사실 70점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왜 70점이 안 나올까요? 분위기. 그죠?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모의고사 요 정도 맞으면 시험장 가면 70점이 나와야 되는데 왜 뭐 55점으로 떨어지느냐? 분위기 싸움이라는 거예요. 분위기. 긴장을 하고 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들을 때 덜덜덜 떨어봐요. 떨어보고 자기가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은 OEX예요. 어. 자, 4번은 한번 보죠. 자, 지적성함증은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잘라봐요.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는 뭐예요? 단독주택이 아니죠. 단독주택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주택이겠죠. 그러면 4번은 그러면 X다 오다. X. 자, 5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공유자의 지분. 지분 줄쳐나봐요. 지분. 지분 하면 뭐예요? 지자 동그라미. 아까 외웠던 지대공. 앞으로 갑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어때? X.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풀고 자기가 틀렸으면 이제 한번 집에 가서 연습을 한번 더 하고. 근데 요즘 제일 미련한 공부 방식이 있어요. 한장하겠어요? 한장하겠어. 한장하겠어요. 어떤 게 한장하느냐 하면, 이제 문제를 푸니까 뭐예요?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니까 뭐예요? 저기 이제 집에 가서 기본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요. 읽어보고 다시 문제로 와서요. 문제가 풀려요? 또안 풀려요. 그러니까 다시 기본서로 와요. 기본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읽어요. 또 오니까 또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순환이라는 거야, 악순환. 그러면 자기가 요 25번 문제가 안 풀리면 어디에? 자기가 보고 있던 요 문제만 오답 정리를 하라는 거야. 오답 정리는 단게 없어요. 찾아보는 게 오답 정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차피 이론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문제를 접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꾸 깨져봐야 돼. 깨져봐야 돼. 근데 깨져봐야 되는데 아프니까 그 아픔을 자꾸 어디에다 밀어요. 이 안을 주려고. 요약집 가서 읽고 기본서 가서 읽고. 그러니까 틀린 문제만 자기가 찾아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가 틀렸으면 집에 가서 오답 정리를 한번 하고 찾아서.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몇 번쯤은? 1번 지문. 1번 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습 요망입니다. 자, 이거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생각해요. 도저히 그러면 몇 자리? 19자리. 그러면 10자리는 행정구역, 행정구역. 11번째 자리는 대장구분 표시. 그러면 끝에 8자리는 뭐예요? 지번이죠. 앞에 네 자리는 본번, 뒤에는 부번.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두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서 저희가 응용을 한번 해봐요. 자, 지목 변경이에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어때요? 등록, 우리 지목 변경은 고유번호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은 고유번호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임에서 더. 그럼 몇 번이 바뀌어? 2번이 1번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의 고유번호의 변동을 가져오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행정구역,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대장 구분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여기에서 문제를 풀면 문제 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 풀 의미가 없어. 뭐하러 생각 없이 문제를 풉니까? 그냥 집에서 뭐 찍기나 한번 해보지, 찍기. 그러니까 연필 갖다 놓고 또르르 꾸려서, 아, 뭐예요? 찍기 연습이나 하지.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26번 연습 한번 해봐요. 됐어요? 10초 만에 풀어야 되겠죠? 10초. 그렇죠? 2초. 하나에 10초. 그렇죠? 2초씩. 자, 소재 동그라미 잖아요. 소재. 황통. 그러면 뭐볼 필요도 없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토지동사에서 사자 동그라미. 우리 암기 코드 생각해요. 뭐라고? 개사장. 맞네요. 소유권의 지분에서 지자 동그라미 생각해요. 그래서 지대공. 공이죠. 자,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 대지권 등록부. 색인도. X죠. 색인도는 어디에만 등록돼? 도면.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그냥 영어로 끝내지 말고 뭐예요? 이제 문제 풀이니까 뭐예요? 무슨 도? 색인도. 색인도가 뭐냐?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죠. 색자가 무슨 색자예요? 차절색. 그러면 우리 도면에 이렇게 십자가 딱 그려져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색인도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도각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쪽 도면을 보고 싶으면 여기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1, 2, 3, 4, 5다. 그러면 이쪽 도면은 몇 번? 1번, 밑에는 4번, 요거는 3번, 위에는 5번, 요 도면 번호는 2번. 그러면 도면 번호, 그러면 공대는 어떻다? X.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색인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색인도. 색인도가 뭔가? 그러면 그냥 답만 구해서 5번 그러지 말고 자기가 색인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래야 발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26번은 기출 문제로서 요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나 유형 틀이.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5번. 만약에 맞았으면 집에 가서 복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틀렸으면 해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27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이것도 기출 문제네.
자, 됐어요. 한번 봐봐요. 이걸 풀면서 이걸 이렇게 대비하는 연습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 문제 가보죠.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거, 소재 줄 찾아봐요. 그럼 소재는 공통.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에서 계좌 동그라미. 뭐가 보여요? 계좌장. 끝자리가 장이다. 맞네요. 자, 좌표 동그라미. 좌표는 경계점 좌표. 맞네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이거는 도면에만. 도면에만. 자, 건축물, 그러면 봐봐요. 도면을 우리가 보면 건축물 밑에, 그 밑에다 대라고 써요. 대라고 지목이 딱 해져 있어요. 이건 건축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조물의 밑에다 도라고 써놔봐요. 도. 도라고, 도로, 도가 뭐예요? 도로죠. 도로는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도면을 보고 뭘알수 있어요? 같이 봐봐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만약에 도면에 대가 나와 있다. 아, 여기는 건축물이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서 이제 대로 돼 있다. 도로로, 도자로 돼 있다. 그럼 도자로 돼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도로죠. 구조물의 위치예요. 여기는 넓어요, 좁아요? 넓고. 아, 여기가 넓어요? 좁고. 여기는 넓고. 그러니까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이런 문제 얼마나 유아틱한 문제입니까? 유아틱한 문제, 유아틱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번은 X예요, X. 자, 그러면 또 연습하는 거예요. 돼지권 비율, 오케이. 돼지권이 보이네. 돼지권 더 넓어. 자, 그러면 아파트에 가면 무슨 부분이 있어요?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러니까 돼지권 비율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돼지권 등록부의 고유 등록 사항이니까. 자, 그러면 거기 경계.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 도면이죠. 그러면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어디? 도면. 맞네요. 소유권의 지분에서 지자 동그라미. 그럼 아까 어떤 지대공. 지대공. 아까 여기에서. 자, 토지 소유자. 소유자 줄 쳐놔봐요. 소유자에서는 소자, 소대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록되네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금 세 사람이 지금 이걸 이해가 아니라 이거는 암기코드인 거야. 암기코드. 자, 봐봐요. 소재 뭐예요?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뭐예요? 목도장. 그러니까 지적 공부 중에서 끝자리가 도하고 장. 이게 조건 판사로 나와줘야 좋아요. 면적은 면장. 경계는 도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배만. 소유자는 소대장. 대장은 몇 종류? 종류. 축적은 뭐예요? 축도장. 소유권의 지분은 지대공. 그 다음에 계사장. 고장. 어디만 없어요? 도면. 나머지는 있다. 자, 도면 번호는 어디만 없어요? 공대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참좀 천천히 풀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이걸 접목을 시켜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7번은 틀린 사람에 한해서 복습해보고, 그러면 28번도 기출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최근에 기출문제네. 자, 됐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시험장 가면 뭐예요? 난덕정입니다. 난덕정. 그거는 난덕정이고 올해만 뭐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 내년까지 힘들어요. 그걸 연습을 해야 돼, 올해. 그러면 이제 연결이 틀린 것 가보죠. 자, 소재. 소재 동그라미. 소재는 뭐예요? 공통. 생각하라고. 공통. 자, 소재의 고유번호에서 고자 동그라미. 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는 있다. 결론. 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지번은 공통이죠. 개별 공시지가에서 계좌 동그라미. 아까 뭐라 그랬죠? 계좌장. 그럼 토지 대장. 장에다 딱점 한번 찍어보고. 경계는 어디? 도면. 건축물은 아까 대라고 그랬죠. 구조물은 도로. 그래서 지적도 등록되네. 소유권의 지분 지자 동그라미. 아까 뭐라 그랬죠? 지대공. 전유 부분의 건물의 명칭. 건물의 표시는 어디? 대지권 등록부. 정답은 4번. 이렇게. 자,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건물의 명칭, 무슨 무슨 아파트, 건물의 명칭이 등록되죠.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풀었다면 이제 시험장 가서도 뜰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걸 자기 걸로 완전 이제 요 코드를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거야. 자, 29번 거기에다 별표 하나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복습 문제.
자, 얼마나 자기가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틀렸으면 뭐 AC 해보고 또, 어? 열도 받아보고. 자, 됐어요. 다음은 어떤 지적 공부의 일부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괜찮아요. 갑성이죠.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임야대장이잖아. 임야대장. 그럼 자기가 임야대장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푼 거야.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유번호로 갑니다. 자, 고유번호에서 1108030 30200 나와 있죠? 요거는 무슨 구역? 행정구역이네. 그렇죠? 2번 동그라미 쳐놔봐요. 요 2번이 뭐라는 거예요? 임야대장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지번이 뭐예요? 산, 107-1,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임야대장 비치 지역은 뭘 비춰야죠? 임야도. 그러면 도면번호 몇 번? 67. 장번호 2-1. 두 장이라는 소리네. 토지의 소재,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방구, 송파구, 문정동. 요책 쓰신 분이 어디에 살아요? 송파구, 문정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저는 어디에 살아요? 마포구, 신수동에 살아요. 그러면 제가 문제집은 뭐예요? 제가 마포구, 신수동. 책에 그렇게 써 있겠죠. 자, 이분하고 친해요. 뭐, 옛날, 한이 친분이 20년이 넘어요. 20년이 넘어요. 자, 그러면 지번이죠. 지번은 뭐예요? 아까 소재 공통. 지번 뭐예요? 공통. 자, 축척, 축도장. 토지의 표시 나와 있네요. 소유자 나와 있고. 소유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소대장.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1번 가서 이제 치고 들어가죠. 자,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읽어줘요. 토지 대장은 읽어봐요. 자, 대상 토지는 읽어봐요. 임야 대장. 토지 대장 조금 토지 대장 읽었으면 제가 죽어버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번은 X다오다. X, 그렇죠. 자, 2번은 그러면 읽어줄게요. 대상 토지 지번은, 지번은 문정동 107-1이다. 어때? X. 거기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산, 그렇죠. 자, 3번의 대상 토지의 경계는 문정동에 읽어봐요.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도. 몇 번? 67번. 도면에 등록돼 있을 것이다. 자, 4번의 대상 토지가 등록된 도면의 축척은 읽어봐요. 6천분의 1이야. 3천분의 1이면 제가 죽어버릴 거예요. 임야도는 3천분의 1과 6천분의 1이 있는데 일반 축척은 아무 말이 없으면 6천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1998년 2월 3일에 분할된 새로운 토지의 지번은 어여 산 107-32이고. 자, 그러면 면적을 잘랐으니까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은 333제곱미터다. 333 더하니까 얼마예요? 654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문제 풀면 이제 뜰지만 않으면 돼, 시험장 가면. 시험장 가서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용어는 개 때려서 임야대장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 보니까 이게 임야대장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 좀 해달라고. 아, 우리 실질적으로 임야대장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그래서 여기에다 뭐예요? 맞은 사람이든 틀린 사람이든 여기 봐봐요. 뭐라고 했죠? 별표 하나 해놓고 꼭 복습 문제로 잡아달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다 틀렸다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 다 해야 되고, 맞은 사람은 뭐예요? 77페이지 몇 번? 29번. 또 하나는 25페이지, 아니죠, 25번에 몇 번? 일반 지문. 요 정도만 다음번에 복습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 시간을 줄여야 돼. 우리가 뭐 상추심으면 어때? 속아낸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문제도 필요 없는 것은 싹 속아내야 돼. 아는 걸또 다시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러면 요 페이지 복습하는데 몇 분이 걸려야 돼?
한 1분 아니면 2분 정도, 요 정도 걸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약간 하나만 우리 한번 치고 들어가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문제 29번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슨 대장이라고 그랬죠? 임야 대장이죠. 자, 임야 대장. 원래는 요 그림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임야 대장은 뭘요? 자, 옆에다 놔서요. 뭐라고 써놨죠? 중개사가 설명해주고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중개사법에서 연결되는 거죠. 등기부를 설명해주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몰라요. 하는 순간, 뭐가 날려? 똥파리. 그렇죠. 똥파리가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설명, 무슨 의무가 있다? 중개사한테. 설명, 확인 의무가 있다라는 걸 잡아두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 까먹었으니까, 요번 주한번더 해봅시다. 쓸 필요 없이. 자, 지적주의 법정 주장은 몇 가지죠? 7가지.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좀 마련해달라고 그랬죠. 그냥 외우지 말고, 분모 두 배. 얼마? 1200분의 1. 분모 두 배. 2400분의 1. 분모 두 배. 1000분의 1. 건너뛰어서 3000분의 1, 6000분의 1이죠. 일반 축적은 1200분의 1이죠.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일반 축적은 6000분의 1.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재생 테이프 돌려놓고요. 그럼 지적주의 법정 축적은 몇 가지? 7가지. 임야도는 2가지. 오케이. 자, 78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78페이지와 관련돼서 30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요런 것들은 30번은 감으로 풀어야 돼. 감으로. 감으로. 작년 기출 문제예요. 자, 문제 30번이죠. 무슨 서고예요? 지적서고죠. 지적서고는 어때요? 지적서고. 자, 도둑놈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죠. 지적서고는 서류를 보관해놨으니까 어때요? 가까이 있어야 돼?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단독 휴지도 따로 돼 있어야 돼요. 화재가 일어나면 빨리 잘라줘야 되겠죠. 아마 1번을 만약에 썩었다. 감이 없는 사람이야. 2번을 찍었다. 감이 없는 사람이야. 5번을 찍었다. 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찍어야 되는데, 설마 숫자를 장난쳤겠냐?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봐요. 우리 지적서고는 그러면 단단해, 안 단단해? 단단하죠. 그러면 봐봐요. 바깥문은 철제문으로 되어야 되고, 안쪽은 철조망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 벌레가 들어갈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봐요. 도둑놈이 만약에 봐봐요. 자, 도둑놈이 이제 방방 철제문이야. 바깥쪽이 뭐예요? 바깥쪽이 철조망으로 돼 있어. 열받는데 철조망 뛰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을 잡아라, 감. 그러니까 뭐, 작년에 뭐, 여기에 지적서가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감으로 잡으면 풀수 있는 거야. 항상 매년 감옥당 감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가 지적사무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된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자, 지적사무는 의정부 시청은 쫙 있는데, 지적사무는 우리 학원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적사무가 와서 하겠냐고. 일반 선 사람은 검치선자. 그쵸, 검치선자. 자, 2번 봐봐요. 바닷가 변은 이중으로 하고 영구히 방수 설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3번은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동그라미, 바깥쪽 문은 곤충 지등에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을 설치해야 된다. 바뀌었죠? 안쪽, 바깥쪽. 설마 4번과 관련돼서 온도 습도인데, 우리가 이제 평균, 연중 평균 온도 습지 20 플러스 마이너스 5도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도네. 습도는 65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면 이걸 장난치겠냐고. 만약에 출제원이 4번에다 장난쳤다면 그 애는
애가 뭐야? 애가 정신이 없는 놈이야. 정신이 없는 놈.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으로 푸는 거예요, 이거는. 매년 감으로 푸는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감. 그래서 제가 감 잡으라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도다리, 광어. 도다리하고 광어는 피부 색깔이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 뭐예요? 시리건. 오른쪽. 눈이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광어는 왼쪽. 왼쪽 광어. 오른쪽 도다리. 자, 그러면 봐봐. 집사람이 맨날 제가 속으로 그래. 이렇게 누워있어요, 옆으로. 그럼 뭐예요? 도다리야. 애는 또 특이하게 이렇게 누워있어요. 광어죠. 저는 뭐예요? 왼쪽, 오른쪽도 아니고, 그냥 뭐 똑바로 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쪽, 이거는 왼쪽. 이렇게. 이걸 외우려고 생각해봐요.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며칠 지나면 까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뭘 잡으라는 거예요? 감. 눈치로 때리라는 거야, 눈치. 그러니까, 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업을 본, 실제 수업을 들은 사람한테 감을 줘요. 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돼. 두 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에, 두번 다시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청와대에 뭐에 청원이 올라가 있어. 우리가 지적서거까지 봐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안 나와, 안 나와. 그죠? 안 나와. 정답은 몇 번? 3번. 자, 3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요거는 뭐 1번부터 읽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31번을 풀때 여기 쓰지 말고요. 봐봐요.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반출. 원칙적으로는 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적 반출 사유 두 개가 있죠. 뭐예요?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세자로 원치면 불가항력이겠죠. 또 하나는 지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에서 뭐가 생각나? 반지축 여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이런 의미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럼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읽어봐요. 반지축 그죠? 자, 반이 뭐예요?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그러면 이 문제를 풀때 1번을 읽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때두 개를 찾아서 가서 2번을 찍고 넘어가야 되겠죠. 무슨 지변? 천재지변. 그래서 제 별명이 뭐예요? 제 별명이 뭐예요? 제 별명이 천재지변이야. 봐봐요. 사행시 한번 적어볼까요? 제 별명이. 천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배담없는 사람. 늘 뭐에, 늘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지변? 천재지변. 앞으로 천재지변이라고 불러주고요. 옛날에 일산에서 흔할 때는 뭐예요? 미친놈이라고 든 적이 한 번이 있어요. 별명이 미친놈이었어요. 근데 여기 미친놈이 아니라 앞에 뭐예요? 멋있는 미친놈. 그쵸? 그러니까 그두 자로 건치면 뭐예요?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그쵸? 열정. 제가 떨어져 봐보니까 뭐예요? 알아요. 떨어지면 너무 가슴이 아파. 열받아서. 열받아서. 그럼 뭐예요? 열받으면 뭐가 생겨요? 우울증이 생기잖아. 우울증. 그래서 어제 뭐예요? 지난주에 마포에서 우리 뭐예요? 우리 각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잖아. 누구누구 국회의원이었죠. 전 국회의원. 그래서 우울증이야. 우울증. 우울증으로. 우울증이 왜 우울증에 걸려요? 본인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 여건은.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려요. 지금 문제 풀어보니까, 문제를 풀어보니까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우울증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더 분발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그럼 봐봐요. 따로 불편은 없고. 그러면 또 뭐예요? 반출은 읽어봐요. 원칙. 반출할 수 없고, 애는 반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뭐예요?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감을 잡아요. 자, 4번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게 나오면 우리 지적 파트에서는 무조건 X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구는 있지만, 시도지사 승인은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풀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이 나왔다. 무조건 찍어. 찍어요. 그건 틀린 질문이 돼요. 이게 바로 뭐 읽어봐요. 감이야, 감. 이게 감이라. 정답은 몇 번? 2번. 자, 32번 한번 풀어봐요. 자, 시험장은 제가 안 갑니다. 자기가 시험장에 왔다고 생각하고 자꾸 감 잡아 나가요.
자, 됐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풀어야 정상이야? 시험장에 실제 시험에 가서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집어넣은 줄 쳐나 봐요. 그러면 집어넣은 그럼 뭘 생각나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 관청 잘라놓고 집어넣은 토지 표시죠. 집어넣은 누가 부여해요? 지적소 관청이. 그러면 기준이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바로 지번 부여지요. 그러면 지번 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의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까지가 생각이 나야. 그래야 발전성이 있어. 문제를 풀 때요.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그러면 이번은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네. 자, 이번은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결번이 생길 때는 잘라봐요. 거기 결번이 생긴 때는 거기가 포인트죠. 거기에서 주신 길은 결번이야. 앞으로 가니까 도시개발사업 살짝 줄쳐놔봐요. 도시개발사업은 뭐예요? 토지를 갈아 엎어 안 엎어? 엎어. 결번이 생기죠. 그럼 마음 준비해. 툭치면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발전성이 있다라니까. 자, 그러면 3번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거기가 키워드네. 지상 경계를 거기에다 줄쳐놔봐요. 그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거기까지 잘라봐요. 거기가 바로 주어야. 주문이야. 주문. 거기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지상 경계야. 경계는 누가 정해? 경계는 누가 정해요? 지적소관청. 앞으로 가봐요. 무슨 소관청? 지적소관청. 언제 마무리해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관리한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자, 그러면 이제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은 거기까지 잘라요. 잘라. 연습을 해. 거기까지. 요렇게 잘라. 줄처럼 치 말고 자꾸 줄처럼 시험장 가서 요렇게 잘라서요. 여기에서 중심키는 어디에요? 합병. 합병은 측량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러면 지적 측량을 하역 등록한다. 결정한다. 그때 X. 정답은 3번. 4번이 되네요. 자, 5번은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경우. 여기까지 잘라봐요. 다시 읽어봐요. 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여기까지 잘랐어요. 그럼 다시 읽어봐요. 제가 그걸 읽으라고 그렇게 했어. 가만 자기가 이걸 읽어야지. 써요.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이 소리잖아.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무슨 하일이? 지적 하일. 누가 관리해? 관할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맞네요. 지적 공부를 정보, 지적 정보 관리 체계.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읽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경우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는 읽어봐요. 무슨 공부다?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해?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디에서?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그럼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가셔서 맞았으면 연습 안 해도 되고요. 저랑 이렇게 컨셉이 같으면 두번 다시 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 4번. 복습 문제 아니고요. 자기 틀린 사람은 복습 문제. 자, 33번은 지적 공부의 복구. 거기에다 형광펜 하나 줘놓고, 요거 지적 공부의 복구는 한 문제 정도는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복습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이해해서 푸는 방법. 하나는 암기해서 푸는 방법.
일단은 뭐 이에서 문제 푸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안개에서 문제 푸는 방법은 어디 있어요? 자, 써요. 옆에다. 자, 요약집지로 하니까 요약집 478페이지라고 쓰고, 478페이지라고 쓰고, 집에 가서 틀렸으면 요 부분을 뭐 다시 공부해서 안개에서 풀든지.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에서 이제 간문, 이에서 문제 푸는 방법을 합시다. 자, 지적소간 정은 잘라봐요. 지적소간 정은 두 자로 건지만, 직관. 그러니까, 거기. 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때 지체 없이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 누가 복구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한다. 그러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아? 요하지 않죠. 그럼 누가 복구해? 지적소관청이. 자, 이번에는 2번 갑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잘라요. 거기에서 키워드 잡아봐요. 이번에는 지적, 전산, 자료 출처 나와요. 아까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하죠?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앞으로 가니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맞네요. 그러면 3번으로 가죠. 지적들을 복구함에 있어서 복구 자료들을 작성할 복구 자료가 있대, 없대? 없대. 없으면 어떻게? 새로이 청량해줘야 되겠죠. 없으면 새로이 청량해줘야 될거 아니야. 감으로 잡는다면. 자, 그러면 복구가 없는 경우, 툭치면 복구 청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네. 자, 3번에 토지 표시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잘라봐요. 토지의 표시. 자, 잘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뭘 지금 복구하는 거죠? 여기 봐봐. 뭘 복구하는 거야? 읽어봐요. 지적 공부를 복구하잖아. 그러면 우리 지적 공별 등록상 읽어봐요. 여기 아까 적었던 소재, 지반,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이죠. 축적은 죽도장 또다 까먹었다. 소유권의 지분은 지대공.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저 지적 공부 읽어봐요. 용도 규제는 돼안 돼? 안 돼. 그러면 거기 뒤에 가봐요. 토지용 계획 확인서는 출처나봐요. 이게 바로 용도거든. 용도가 여기 있거든. 복구 자료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용도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외워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자기가 이해해서 푸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외워서, 봐봐. 이해해서 푸는 방법은 어떻게? 시험장 가면 시간이 쫓겨.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우라는 소리야. 애우라는 소리. 애우라. 그래서 애우라는 거지. 딴 거. 자기가 시간이 무진장 많이 남아. 그러면 애울 필요가 없어. 그냥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토지이동 계획에 뭐가 기록돼? 용도. 그럼 지적 공부의 용도는 기록되지 않거든.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서는, 이용 계획 확인서는 불필요하다라는 거네. 그럼 결론. 복구 자료가 될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5번 가보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계획에 편입될 때는 잘라봐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편입될 때는 토지 대장만 복구하고 잘라봐요. 토지 대장만 복구하고, 대장은 복구됐죠? 그럼 도시개발은 싹 갈아엎어 안 바퍼? 없죠? 그럼 도매는 복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면 봐봐요. 지적도를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 이러면 틀리거든, 또. 요 부분이. 되게 지저분한 문장이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저처럼 감으로 풀. 너는 막 공시법을 26년으로 했으니까 감으로 풀수 있지. 그러면 뭐요? 그러면 감이 없으면 가서 애우기라도 해야지. 애우기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요걸 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감으로 풀수 있는 문제고. 만약에 감으로 안 되면 뭐 잇몸으로라도 먹어야 될거 아니야. 예약집 478페이지를 외워야 되게. 한번 요렇게 감을 잡아놓고 이해를 하면 다음번에 뭐예요? 다음번에는 틀리지를 않는다고. 찍을 때. 그러면 한번 34번 그러면 한번 감으로 풀어봐요. 안 외웠다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봐요. 생각을 하면서. 기출문제예요.
선생님, 저는 감이 없어요. 또 그런 발음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랑 선생님, 저 틀렸어요. 저 감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감을 한번 잡아보라는 거야. 자, 가볼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지적 공부의 복구 줄 알아봐요. 지적 공부의 복구,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적 공부를 복구하니까 지적 공부의 등본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토지의 표시, 부동산 종합증명서에는 뭐가 들어가 돼 있어? 토지의 표시,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네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 이동이란 뭘 정해놨어? 토지의 표시를 정해놨잖아. 근데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는 뭘까요? 측량하기 전이잖아. 전 측량하기 전 그럼 복구 자료가 뭐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측량하기 전에 계획표잖아. 계획표, 계획표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5번은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본 또는 토지의 표시를 확정한 판결서라면 뭐 복구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이렇게 감으로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에는 뭐 감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어나는 거. 그러면 정답은 몇 겁니다? 4번.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올해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가 나오죠.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는 누가? 누가? 지적 측량 수행자가 어디에? 지적소관청에게 언제까지? 다음날까지. 그래서 이거는 지적 측량 수행전 계획서는 또 나올 수 있어요. 다음날 누가 제출한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이제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 그럼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보면 이걸 생각나야 돼. 다음날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측량이죠. 지적측량이 뭐예요? 우리 첫 시간에 개념 잡았잖아. 그럼 지적측량이 개념을 못 잡으면 잡아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우리끼리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지적 정량이란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정량이 지적 정량이죠.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는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무슨 표시야? 토지의 표시. 그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어때? X. 26회 때 2.5점짜리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냐 시도지사를 모르는 거는 뭘 모르는 거예요? 지적 측량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야.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오늘 바로 96일인가 남았을 거예요. 많이 남았어요? 적게 남았어요? 아이고, 떡을 쳐요. 떡을 쳐. 떡을 쳐. 떡을 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떡을 치더라도 뭐예요? 개떡을 만들어내. 자기가 뭐예요? 좋은 떡을 만들어내는 본인의 능력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지금 뭐예요? 이제 지금부터 합격과 불합격이 뭐예요? 심리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뭐예요? 96일씩. 그래서 천천히 하자. 천천히. 자, 떨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96일. 큰일 났다.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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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대충 읽으니까 뭐예요? 안 한 것보다 뭐예요? 못한다라는 거야. 우리는 봐봐요. 몇 점만 넘기면 돼? 60점. 그것만 알아두세요. 60점만 넘기면 돼. 100점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10문제 중에 몇 개만 알면 돼? 3개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감으로 찍어 나가면 돼. 무슨 전제 맞춰야죠. 그러니까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 만약에 40문제 중에서 10문제만 정확하게 알았다. 전체 수석이야. 전체 수석. 나머지는 전부 감으로 푸는 거야.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10문제만 정확하게 알아봐요. 그건 전체 수석입니다. 전체 수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돼요. 지금 남았다고 막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10개 중에 몇 개만 알면 돼? 정확하게. 3개, 4개만 정확하게 알면 돼. 나머지는 찍어 나갈 수가 있거나. 그게 뭐 충분히 가능해요. 감으로. 그러면 3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돼서. 자, 3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풀면서 익혀나가는 거예요. 자꾸 암기해가는 거예요. 지문으로. 그래서 익혀나가면서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감으로 찍어. 감으로 찍어요. 자, 1번 아니면 정답은 5번이어야 돼. 1번이 틀리면 5번이 뭐예요? 맞고. 5번이 틀리면 1번이 틀립니다. 그럼 가볼까요? 지적소관성은 줄 알아봐요. 지적소관성은 뭐예요? 그러면 투자로 건지면 직관, 지체 없이 복구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복구를 해놓는다고. 그럼 5번 가볼까요? 지적소관성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소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복구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어때? X. 만들어놓고 너 불만이 있니? 와서 이 신청을 재개하라. 이 소리거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러니까 이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번에서 무슨 감을 잡으면 감. 1번에서 감을 잡았다고 그런다면 5번이 틀렸다는 그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감을 잡으라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러면 2번 가서 공부 좀 하죠. 자, 2번은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잘라요. 잘라요. 자, 토지 소유자의 관한 사항은 잘라요. 살짝 잘라놔요. 길게 잘라놓지 않고. 거기에서 키워드는 소유자. 소유자 줄쳐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등기부 법원의 확정 판결. 딱 보이거든.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는 잘라봐요. 토지 이동 줄쳐놔봐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럼 토지 정리,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야. 그럼 토지 표시를 결정한 계리서라는 거잖아. 그러면 지적 공부의 복구에 관한 강강 자료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자, 4번은 복구 자료에 따라서 측정한 면적과 지적 공부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허용 범위 초과했대, 안 했대? 해가 했대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봐서 복구 청량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걸로 끝내지 말고 허용 범위 이내는 어떻게 될 건가? 그대로 등록하면 되겠네. 초과는 무슨 정량이다? 복구 청량해야죠. 그러면 봐봐. 이 질문에서 그러면 어떤 질문이 탄생하느냐? 지적 공부 복구 시 청량은 필수적이다. 어때? X.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해야 돼. 자, 이거 여기 안 풀리니까 요약집 가서 이론을 읽으면 안 돼.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면서 감을 잡으면서 내가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가서 찾아보란 말이에요. 분명히 표시가 돼 있을 거야.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범위 초과냐? 허용 범위 이내는 그대로 등록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관 정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도 아니죠. 복구 정량해야 되겠죠. 그러면 4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아, 이런 감을 자꾸 풀어가면서 스스로 감을 잡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36번 풀어봐요. 담답식이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자, 됐어요? 자, 문제 키워드는 어디예요? 소유자.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래서 등기부 아니면 법원의 확정 판결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거야. 법원의 확정 판결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는 있어. 정답은 5번.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담답식으로 물어볼 때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지금.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36번에 문제를 읽을 때는 어디가 중심기다? 소유자. 그렇죠. 소유자는 권리, 사실. 권리. 그러니까 뭐예요? 법급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자, 37번, 5번, 5번이네. 미쳤어요, 저도. 자, 그러면 37번은 거기 볼펜 하나 놓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지적 공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 줄쳐놓고, 별표 하나 놓고, 요거는 복선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1번에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잘라봐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어디죠? 지적소관청. 그러면 마무리 짓자고.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는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자, 그러면 요 질문은, 요 1번 질문을 이해를 못한 사람은 뭐예요? 지적소관증의 개념이 안 잡힌 거야. 지적소관증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지적소관증이거든. 그럼 어디에다 열람신청을 해야 돼? 지적소관증. 2번입니다. 자, 지적공부는 열람을 등본, 열람하거나 지적공부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잘라봐요.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정강석가처럼 나와야 돼. 수입인지야, 수입증지야. 수입인지가 아니라 수입증지가 되죠. 그러니까 인지증지는 항상 나올 때 뭐 자기가 생각을 한번 더 부딪혀봐야 돼. 수입인지는 국세의 지방세, 국세, 수입증지는 지방세. 그러면 인지가 아니라 뭐예요? 정지. 한번 깨져보고 다음번에 실제 시험에 가서 깨져보지 말라고. 정답은 4번, 2번. 자, 3번에 지적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업무에 관련하여 지적공무를 열람하는 경우 서술을 면제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법으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를 교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자, 토지대장이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자, 필지 동그라미잖아요.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필지. 자, 과거에 이렇게 나왔어요. 봐봐요. 지적공부 수수료는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어때? X. 면적이 아니라 필지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로 한번 잡고요. 한 필지당 한 장을 초과할 때마다, 뭐예요? 한 장당 100원. 100원이면 어떻게 200원이면 만약에 다음번 시험에 실제 시험에서 200원 하면 그거는 완전 뭐 나쁜 놈이야.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100원이면 어떻고 200원이면 어떠냐. 그렇죠? 만약에 5번을 찍었다 금치산자예요. 금치산자예요. 설마 5번에다가 100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야 100원이면 너무 싸.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뭐 먹고 사냐. 그렇게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오늘 한번 풀어봐놔야 돼요. 의미상으로.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